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패셔니스타 김도영 팀장님이 사실 저희가 이제 댓글을 안 보고 싶어도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저렇게 크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안 보아요? 댓글 중에서 이제 약간 자켓이 타이트하다 이런 댓글이 몇몇 분. 아 근데 보면요, 저도 얇은 분이지 타이트하고요. 이 우리 김도영 팀장님은 또 운동을 좀 하시나 아, 봐요. 좋아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뭐라고 하죠? 2두? 3두? 뭐예요? 2두인가요? 3두인가요? 어쨌든 예. 무슨 근육을 많이 키우셔서 그래서 보기 약간 요렇게 좋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약간 낀것 같지만 또 요렇게 하면 또 네. 뭐든지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네. 이태리 핏인 거잖아요. 이태리 약간 핏이죠. 영국 핏이면 좀 이렇게 좀 크게 영국은 이렇게. 좀 헐렁하게 네, 갈 텐데요. 맞아요. 이태리 핏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딱딱 네. 바지단도 딱딱 네.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입고 아니 혹은 이제 타이트하게 입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좀껴 보이더라도 이제 그런 말씀보다는 이태리 핏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해 주시면 역시 너무 훈훈하지 표현이 너무 좋네요. 않을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예, 훈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나쁘다. 왜요? 대두어 좀 아, 이거는 좀 대두요? 아니에요. 아, 작진 않습니다. 소두는 아니니까요.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평균보다 작으세요. 이제 군대, 아, 군대 얘기를 해도 되나? 모자 아, 사이즈가 크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평균보다는 하나 위? 위였어요. 아, 뒤통수가 약간 예, 뒤통수. 짱구시네요. 예, 약간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아, 거예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훈훈한 댓글 문화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윤혁진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죠. 부럽습니다. 저도 예. 이렇게 입고 싶은데. 하실 수 네, 있습니다, 정말 할수 위원님. 있을까요? 네. 이태리를 가야 한다는 살짝 단점이 있긴 합니다. 예. 아, 예. 서울에서는 못 갑니까? 이태원은 네. 이태원, 네. 아, 예. 이태원에 가서 네. 이태리 옷을 살 수가 아, 있죠. 이태리 핏으로 네. 만들어 네. 달라고. 이태원 이태리 예. 이태리 핏으로. 피했대. 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3프로 TV 특집 방송으로 이제 이태리 핏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김동희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네. 2차 전지 오늘 이슈가 진짜 네, 계속 예, 맞네요. 죽겠습니다. 많았잖아요. 네. 정말 맞는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네. 아침, 그러니까 새벽에 눈 뜨자마자 네. 테슬라 급락 보고 어떤 생각 맞습니다. 드셨습니까? 네. 아, 저는 솔직히 이제 시작 전에 작년에 마이너스 3% 4%로 이제 그 밤에. 장전 네. 호가가 되길래 아, 요 정도면은 이제 실적도 나왔고 숫자가 바닥인가? 나왔으니까 반등을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좀 양봉을 기대를 했어요. 근데 생각과 달리 너무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 그렇죠. 보면서 네, 확실하게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이런 거나 숏셀러들이 너무 지금 좋아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네. 암담하잖아요. 뭐 하나 좋아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이거를 뒤바꾸려면은 또는 전환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런 개인적으로도 많이 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이따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쇼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작년 내내 네.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좋으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주 그리고 전체적인 전기차에 관련한 전망이 되게 밝게 만들어졌었잖아요. 최근에는 약간 이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들기는 해요. 이게 뭔가 네. 큰 물줄기에서 잠깐 이탈이 나타난 건지. 아, 일단은 테슬라 주가와 그리고 한국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의 코릴레이션이 작년도에 되게 세졌고요. 같이 동조화해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급락을 하면서 약간 조금 괴리가 생겼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냐면요. 일단은 테슬라 이외의 완성차, 전기차 업체들한테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테슬라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이거 먼저 조금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혹시 2021년도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2021년도에요? 네, 재작년이죠, 이제. 테슬라? 테슬라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2등은 BYD였습니다. 테슬라가 21년도에 94만 대를 팔았고요. BYD는 61만 대. 많이 차이 났죠. 네. 작년에는 이제 아직 거의 이제 크루징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판 기업 어딜까요? BYD인가요? 네, BYD가 작년에 한 187만 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와. 61만 대에서 187만 대는 3배가 네. 늘었고요. 테슬라는 계산해보면 한 131만 대. 그러니까 여기서 1등이 뒤바뀌었죠. 네. 그리고 뭐 요전 타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중국 내에서의 점유율이 테슬라의 점유율이 21년도에 한12% 정도 됐는데 9.5%로 떨어졌고요.
당연히 중국 내에서의 시장 지위도 2위로 떨어졌고 BYD는 13%에서 22%로 급등을 했습니다. BYD가 그리고 BYD가 작년도 뭐 10월, 11월, 12월 계속 더 올라가고 있어요. 점유율이. 그러니까 이 추세가 더 센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작년도에 이제 뭐 가장 사람들이 탈만한 차들이 이제 테슬라 이외에 전기차가 별로 없었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엄청난 게 많이 나왔죠. 특히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작년도 한 해 내내 팔린 전기차 중에 절반이 좀 넘게가 테슬라 차였습니다. 전기차 별로 없어요 미국에는. 네. 네, GM의 볼트 EV 예전에 나왔다가 네, 리콜돼서 막 들어가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경쟁차가 없었는데 최근에 GM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 현대기아차도 있고요. 전기차들 되게 많이 미국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 구도가 좀 더 치열해졌다. 네. 예전에 이제 테슬라 혼자 먹던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주가 최근에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다. 이게 뭐 수요 부진 우려도 물론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경쟁이 치열해진 게 가장 크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조차도 최근에 인센티브를 주고 판매를 시작을 했죠. 이 인센티브 준다라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차가 조금 덜 팔리면 인센티브 줘서 팔아야지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4천만 원짜리 차를 내가 그냥 인센티브 땡전 한 푼도 안 주고 팔다가 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팔아요. 그럼 내 마진이 그냥 천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바로 그냥 이 회사의 GP 마진이 훅 떨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실적 어떻게 보면 지난 4분기와 그리고 올해 내내의 실적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이제 오피마진 거의 20% 가까이 냈었는데 아마 올해에는 그런 숫자를 보기 쉽지 않지 않을까. 이건 뭐 모든 완성차 업체들 똑같습니다. 작년도에 현대기아차도 미국 시장에서 인센티브 거의 안 주고 차 팔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인센티브 주고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이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져서 올해 실적 대비해서 아마 PER이 20배 초반일 겁니다. 근데 아마도 실적이 조금 더 하향이 돼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경쟁 상황 수요에 대한 거는 솔직히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당연히 금리 올라가서 수요가 둔화가 되겠지만은 또 전기차는 또 다른 스토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전기차는 잘 팔릴 가능성은 있고요. 그래서 수요 전체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는 좀 모르겠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트위터 인수가 불을 질러 버렸죠. 네. 안 그랬었으면 제발 좋았을 텐데. 그래서 네. 딱 그때 당시에 저희 친한 분이 저한테 딱 그 말씀을 했어요. 아니, 대주주가 딴 거를 이걸 팔고 테슬라를 팔고 딴 걸 샀는데 그게 더 좋아 보니까 산 거 아니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네. 그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은 그거는 그 회사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도 대주주의 지분 매각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쵸. 이거 뭐 최고의 악재죠. 근데 네. 우리가 너무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테슬라에 관련한 이슈, 일론 머스크 관련한 이슈가 이렇게 전 세계 시장에 관련한 산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이없기도 하고 참 재미있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되게 즐겁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뭐 한다 그래서 주가 오른데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네. 근데 반대의 상황이 작년 내내 연출되다 보니까 정말 일론 머스크가 꿈에 나오면은 악몽을 꾸는 것 같은 그. 저희가 이제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에서도 네. 헤드라인 그 매니지먼트의 이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영 그룹만. 그런데 이제 항상 투자하실 때도 그 매니지먼트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머스크가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 이렇게까지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도 네. 머스크 때문에 안 하는. 그런 상황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맞습니다. 예, 브랜드 인지도나 뭐 하여튼 이런 선호도에서 되게 지금 숫자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 반등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이렇게 경쟁에서 조금 약간 밀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회사들이 신차가 나와서 그랬다고 네. 말씀드렸죠. 테슬라도 신차를 내놓으면 되겠죠. 모델 Y가 나왔던 게 생각보다 꽤 됐어요. 2020년도에. 그러니까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지금 없어. 테슬라 차를 사는 사람들은 3년 전에 처음 나온 차를 맞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GM이나 이렇게 올해 나온 차들이 막 전기차들이 빠바박 나오는데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이걸 갖다가 뒤집으려면은 신차에 대한 로드맵을 좀 더 보여주면 이제
사이버 트럭이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 같다라고 네.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명확한 일정. 그다음에 모델 2인가요? 네, 저가 라인이 24년도에 나올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그림 뭐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가장 큰 경쟁력인 풀셀프 드라이빙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면은 그러면 저는 충분히 네,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전기차의 그냥 산업을 보면은 그 지금까지 이제 몇 년도에는 재작년에는 테슬라가 1등이었고 작년에는 뭐 BYD가 1등이었고 네.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뭐 벤츠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다양한 지금 글로벌 브랜드에서 전기차를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관련된 산업은 계속해서 파이를 키워가고 있는 거 맞죠? 그 작은 파이 안에서 쪼개먹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파이가 표현을 해야 되는 엄청 거죠?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에게는 기회의 문이 훨씬 맞습니다. 더 많이 크게 열린 네, 거잖아요. 예, 예. 그걸 긍정적으로 어떻게 봐도 되는지. 아, 그럼요. 저희 뭐 한국 그 산업에서 가장 고성장을 하고 기대를 해야 되는 산업이 분명히 압도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들이 항상 이제 주가도 보면은 이러한 골로 갈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항상 파도 치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산업도 고러한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명백하게 이런 위에 이런 이제 골이 있다라고 이 회사들의 나중에 이제 2025년도 6년도에는 이렇게 더 큰 회사들이 돼 있을 거라고 분명히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비사에서 나온 그 전기차 벤츠에서 나온 아니, 전기차 BMW 아 그 벤츠 B SUV 어, 예, i4랑 네. iX랑 되게 잘 팔리고 있어요. 오, 저거 봐도 예뻐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테슬라는 사실 이제 뭔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나왔지만 뭐 BMW 벤츠 이런 데서 나오는 전기차 예뻐요. 네, 내부도 맞습니다. 너무 멋들어지고. 아 그렇죠. 기존에 이제 테슬라 항상 뭐 단차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만 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완성차들이 만든 전기차는 네, 내부도 좋고 괜찮죠. 네. 그래서 보러한 게 이제 조금 이제 경쟁력.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지. 아, 네. 옷 살 돈 조금 줄여가지고 이걸 줄이면 네. 할 수 있으면 네. 갚아야 될 부채도 있고 한데 그만큼 주변에서도 다음 차는 이제 전기차로 사고 싶은데 말씀해 주신 테슬라 말고 이제 선택지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좋고 가격 네, 예, 예. 경쟁력도 이제 점점 생겨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이제 또 전망에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에게는 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쓰신 자료 보면은 작년에는 Q보다는 P가 좌우했던 맞습니다. 한 해고 네, 예, 예. 올해는 반대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기차 시장 되게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들 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전기차 Q 그로서 그렇게 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국은 80% 성장을 하면서 되게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이 아마 2022년도에 로우 싱글 정도 성장을 할 것 같고 생각보다 유럽 당연히 전쟁도 있었고 전기료도 있고 해서 유럽 부진했고요. 미국은 아직 시장이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만 많이 성장했고 유럽이 부진하면서 작년도 전기차의 Q 그로스는 생각보다 안 나왔습니다. 근데 거꾸로 올해는 이런 전기차 큐그로스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주가 한번 크게 한번 보시면요. 셀업체들과 제가 이제 화면에 이제 주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네, 셀업체 주가들은 상반기 내내 부진하다가 하반기에 이제 엔솔이나 SDI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작년도 한 해 내내 이제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너무나 큰 화두였는데 리튬이나 니켈 가격을 이 셀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한테 이제 전가를 못 하다가 3분기부터 엔솔이 이제 3분기에 대거 전가를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주가들이 좋았고요. 양극재 업체들은 당연히 이런 이제 메탈이나 메탈 가격도 리튬이나 니켈 가격을 전가하는 로직으로 아예 그냥 판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전가가 되면서 메탈 가격 상승의 수혜를 누렸습니다. 반면에 분리막과 동박은 작년도 한 해 내내 가격이 계속 빠졌어요. 분리막 가격 계속 빠졌고 동박도 구리 가격이죠. 예, 구리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구리 가격이 이제 작년도 4월에 급락을 하면서 작년 내내 주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렇게 P가 좌우했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올해는 오히려 작년보다 Q 그로스가 더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이제 확연하게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는데 그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올랐던 종목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그러니까 소재의 가격을 보면은 사실 작년 한 해는 리튬 얘기가 맞습니다. 가장 많았잖아요. 네. 전 너무 신기했던 게 이제 시장에서
이름에 뭐 땡땡땡땡 아. 리튬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네. 갑자기 막 올라서 왜 그러지 보면은 갑자기 뭐 관련한 소재 산업을 신규로 들어가겠다.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만 나와도 주가가 뭐 급등하고 네. 이게 약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아, 어쨌든 그렇구나. 작년 한 해는 리튬의 한 해였죠. 네. 가격이 얼마나 올랐던 건가요? 아, 리튬 가격이 제가 이제 다른 오늘 이제 발간한 자료 따로 있는데 이게 2020년도 11월에 네. 39,000위안이었어요 톤당. 네. 한번 기억해도 39,000이었고 작년 11월에 590,000위안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은 39,000에서 590,000이니까 15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고점이 2년 동안 딱 2년입니다. 15배가 올랐고 590,000위안이 작년도 11월에 찍었다가 지금 최근에 500,000위안까지 또 이제 한 두 달 상황에 이렇게 100,000위안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산 시장에서 여러 자산들을 보면서 10배가 올랐었던 자산, 단기간에 이제 2년 동안이죠. 2년 동안 10배가 올랐던 자산이 만약에 조정이 생겼을 때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근데 리튬은 작년도 3월 달에 한 550,000위안까지 올랐다가 한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야, 그럼 이제는 빠지겠구나 했는데 작년도 3월 달에 조금 조정을 받다가 한 6월 달부터 다시 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도대체 얘는 뭐가 다르길래 얘는 혼자서 이렇게 조정도 없이 계속 갈까? 그리고 작년 말까지도 리튬은 계속 2023년에도 가격이 좋을 거야, 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 일단 첫째, 리튬은 중국의 회사들, 강공리튬, 천재리튬 이렇게 중국 재련 회사들이 과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마디로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LME,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처럼 이런 LME 시장 같은 이런 인증된 거래소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의 그 힘이 크게 미칠 수 있는 시장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전기차나 배터리 수요의 60, 70%를 다 중국에서 소비합니다. 근데 중국 전기차 시장 작년도에 80% 성장했죠. 뭐 10월 달에도 거의 한 80, 78% 성장하면서 되게 고속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리튬이 초강세를 계속 유지가 됐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거꾸로 올해 중국 전기차 시장이 리튬 가격을 좌우하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아닌가? 올해 같은 반대로? 경우에는 네. 좀 뭐 수요에 대해서는 아까 좀 퀘스천 마크를 주신 네. 게 저도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 해가 이제 피로 가면 한 해는 이제 좀 코로나도 좀 풀리고 뭐 리튬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간다면은 또 중국 쪽에 있는 리튬 말씀해주셨던 강봉 리튬이나 이런 기업들도 제가 보니까 한 연간으로 한 30% 정도 빠졌더라고요.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주가 생각보다 네, 또 많이 빠져가지고 네, 네. 네, 그럼 올해는 좀 약간 다른 모습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나요? 강봉 리튬이 아마 2022년도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을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네. 50%. 어마무시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럼 리튬을 하는 회사 이렇게 돈을 많이 보니까 뭐 예전에 기사 하나 보니까 도자기 만들던 회사가 리튬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이런 기사도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금광이잖아요. 그럼 너도 나도 여기서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공급은 뭐 리튬은 최고라는데 뭐 8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오래 걸려서 쉽게 못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건 간에 공급은 늘어날 거예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누가 안 들어옵니까?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이제 리튬에 대한 수요인 전기차 시장이 중요한데 일단은 올해 대해 수요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보고 있는 데들이 많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이 계속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얼마나 줬었냐?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이 400km 이상 가는 전기차에 한해서 12,600위안 한국 원화 기준으로는 뭐 180원 곱하면은 얼마죠? 네. 12,000에다가 180원이면 2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네. 예. 네, 그렇게 안 많아요. 그래서 그럼 이게 종료가 되면은 중국에서는 이 보조금을 완성차 업체들한테 줘요. 그러면 이제 완성차가 차가 4,500만 원이면 200만 원 빼가지고 4,300만 원에 팔고 있었던 거죠. 그럼 내년도 올해 1월 1일 되면 이제 차값을 4,500만 원으로 다시 올려야겠죠. 근데 이만큼 안 올리고 50만 원만 올리고 100만 원만 올리고 업체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보조금 철폐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 비관론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2019년도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급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막 더블링 그다음에
뭐라고 트리플링인가요? 네, 잘 모르겠는데 3배 올리면 네, 네. 2배, 3배, 4배 이렇게 고속 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7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2019년도에 전기차 보조금을 중국에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고속 성장하다가 2019년도에 정체를 해버렸어요. 마이너스 한 5%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야 이게 매년 더블 이상 성장하던 시장이 갑자기 막 역성장을 해. 그러면 이쪽 밑단에서는 어마무시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뭐 업체들 엄청나게 캐파 증설 매년 두 배씩 늘어났으니까 캐파 내년 대비해서 두 배 늘려놨는데 절반 이상이 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국의 소재나 뭐 이런 쪽에서 구조조정 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2019년도, 20년도에 그랬다가 그런데 이때 그럼 보조금을 얼마 줄였냐? 이때는 거의 막 500만 원, 700만 원 줄였어요. 되게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내년도에 중국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급냉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성장률은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뉴에너지 비클 NEV 성장률이 80% 정도 나오는데 저는 내년 올해에 한 30% 성장률. 그렇게 되면은 리튬 가격은 좀 완만한 하락세 올해 내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가격이 비싸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중국이 생각보다 상승 증가 뭐 성장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줄어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은 아시다시피 중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다 중국 거의 다 중국산 씁니다. 그렇죠. 그나마 유일하게 연관이 있는 회사는 테슬라 LG 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 상해 공장에다 납품하는 원통형 배터리 요게 이제 중국 내수로도 팔리죠 일부. 그래서 요게 조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과 어떻게 보면 한국 배터리 업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수요의 바로미터로 우리가 중국 시장으로 좀 봤었기 때문에 센티멘털적으로는 영향을 받고요. 가장 좋은 건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이 전기차 판매가 안 좋아서 메탈 가격이 다 빠지고 그래서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서 전기차 보급률이 올라가는 게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시장의 부진은 어떻게 보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뭐 실보다는 득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배터리 윤상님께서 보시겠니? 아니 리포트에 배터리 윤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네. 올해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주가 움직임이나 뭐 성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올해는 작년도에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되게 좋았는데 올해는 리튬 가격을 아까 이제 좀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바탕으로 봤을 때는 리튬 가격이 양극재 업체들의 판가를 좌우하거든요. 리튬, 니켈 이 두 개가 제일 거의 메인입니다. 이게 거의 리튬 가격의 원재료 90%를 차지하는데 리튬 가격이 여기서 계속 빠진다면은 아마 양극재 판가가 빠지겠죠. 당연히 근데 양극재 업체들의 이익이나 마진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톤당 얼마씩의 마진을 받는 이런 가공 비즈니스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 그로스가 떨어지니까 주식으로서는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리튬 가격이 빠지면은 올해 좀 주가가 슬로우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리튬 가격이 빠지면은 셀 업체들은 양극재를 갖다가 가격이 빠진 양극재를 갖다가 배터리를 만들죠.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리튬 가격이 빠지면은 양극재 가격도 2, 3개월 후에 빠지고요. 또 그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배터리 가격도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 타임렉이 생각보다 길죠. 그러면은 올해에는 양극재가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이익 증가가 셀 업체들은 볼 수 있는 한 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에는 양극재 업체들보다는 네, 셀 업체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한 해가 있지 않을까,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성차와의 JV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작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다음에 SDI도 스텔란티스 뭐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제 JV들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그럼 다 한 거 아니야? 뭐 북미의 뭐 자동차 이제 JV 뭐가 남았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어디가 대표적으로 좀 어떤 네, 요거는 제가 보시는? 장표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여기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네,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아직도 이제 그 JV가 필요한 회사들입니다. 먼저 도요타. 네, 북미 시장만 기준으로 했을 때 자동차 판매 점유율이 15%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핸드셋이나 TV나 자동차 이런 회사들 시장 점유율 되게 중요시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야, 점유율 우리 몇 프로야? 점유율 남들 쟤네보다 우리가 높아야 돼. 그래서 지금 도요타가 자동차 시장에서 15%를 점유하고 있는데 EV 판매량은 꼴랑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이 급격하게 전기차로 전환이 되겠죠. 2030년도에 친환경차 50%를 하겠다라고 미국 에너지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앉아서 EV 점유율 4%로 그냥 도요타가 가만히 있을까요? 어느 시점에 도요타가 EV를 되게 공격적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럴 때 중요한 파트너 현재는 보시면 파라소닉한테 거의 90%를 조달받고 있어요. 그리고 PPES라는 회사인데 이것도 파라소닉과 도요타의 합작회사입니다. 한마디로 파라소닉 온니인데 그럼 이제 물량이 늘어나면은 세컨벤더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공급처가 필요하겠죠. 이럴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한국 기업이 되게 큰 파트너가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M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얼티엄 셀즈를 만들면서 1, 2, 3 공장까지 합작 법인을 세웠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100%로 조달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은 뭐 지난 3분기까지 2만 3천 대 전기차를 팔았어요. 근데 월별로 1만 대, 3만 대, 5만 대까지 판매량이 생산량이 늘어난다면은 생산량 확대에 따른 이원화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아직까지 짝을 못 찾은 완성차들이 폭스바겐, 뭐 수바루, 다임러, BMW, 그다음 볼보도 뭐 한다라는 얘기 나왔죠.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에다 배터리 공장을 지어야지만 IRA에 따른 보조금 투자자 그 소비자 세액공제 7,500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에는 배터리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탕에서 아직도 많은 배터리 합작사가 남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한국 배터리 3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저 3사 중에서 그러면 저 엔솔, 뭐 SDI, 이노베이션, 뭐 온 이렇게 있을 텐데 네. 미국의 좀 공장 건설 속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쪽에서 좀 더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압도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게 많이 네 맞습니다. 그때 GM과도 합작법인 1, 2, 3 공장 지었고요.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110기가, 120기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다랑 작년도 3분기 때 40기가 네 지켓 JV 지켰다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스텔란티스와도 JV를 지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가장 앞서 나가서 그래서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북미 배터리 공장이 2025년도에는 250기가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차 거의 2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캐파예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캐파를 갖다가 북미에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온도 아시다시피 포드와 블로벌 SK를 그 JV를 만들어서 이제 북미에 공장을 짓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SDI도 스텔란티스와 JV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개수로만 보더라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캐파만 보더라도 엔솔이 압도적으로 세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까지도 만약에 갖고 온다면 더욱더 큰 쉐어가 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엔솔만 다 가져가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그만큼 엔솔이 경쟁력이 있게 이제 수주를 하고 있다는 걸 봐야 되고요. 그만큼 이런 완성차들이 야 2025년도 6년도에 우리가 전기차를 얼마큼 내놔야 되는데 그걸 맞춰서 생산해 줄 수 있는 회사 어디냐 현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답안지로 이미 나와 있는 게 엔솔이 이걸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삼성 SDI도 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수주를 했죠. 근데 삼성 SDI는 3, 4년 전부터 항상 얘기했었던 게 우리는 수익성 위주의 수주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남들은 수익성 위주로 수주를 안 한다는 약간 이런 아침이 작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작년도 한 해 그 자동차용 배터리 쪽에서의 마진율을 보면은 엔솔보다는 SDI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네가 죄송합니다. 삼성 SDI가 고마진에 수주를 했었구나. 근데 거꾸로 말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 조금 더 낮은 단가에 수주를 많이 갖고 왔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엄청나게 많은 지금 수주를 했잖아요. 여기도 한번 이제 장표를 보여주시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잔고가 2021년도 말에 260조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제 작년도 9월 말에 370조 원으로
빅점프를 했죠. 혼다의 40기가 40조 원도 여기가 포함이 되고요. 북미에서만 70% 260조 원을 수주했어요. 그럼 260조 원이라는 수주액이 어떤 의미냐면요. 아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공장이 2025년도에 250기가라고 말씀드렸죠. 250기가 공장을 거의 8년 동안 그냥 돌릴 수 있는 물량인 거예요. 260조 원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솔도 지금 뭔가 완성차 추가 수주라면 또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도요타나 뭐 다른 어디에 수주한다고 해도 또 공장을 지으면 이게 공장이 100기가 공장을 지으려면은 10조 원이 필요합니다. 러프하게. 미국에서 아마 이거보다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23, 24, 25년 동안 거의 한 300기가, 200에서 300기가 정도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가 필요하죠? 20에서 30조가 네. 필요해요. 이걸 다 전부 다 50대 50 JV로 한다고 하면은 이거의 절반인 10조에서 15조가 캐시가 필요합니다. 근데 물론 영업 현금흐름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 있지만은 자금 조달을 시장에서 많이 해야 되죠. 그린본드도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도 이제는 조금 더 수익성 위주의 수주를 할 수밖에 없죠. 야, 우리 이렇게 투자 많이 해가지고 솔직히 내부적으로는 자금이 타이트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야 향후에 수주하는 거는 조금 더 고마진으로 해. 이렇게 이제 영업 쪽에 아마 이제 오더를 내리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를 할 테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이제 SDI가 우리는 수익성 위주의 수주를 해. 그게 이제 지금 엔솔이 지금 작년도 내내 하던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제 SDI는 이만큼의 단가를 요구를 했는데 엔솔이나 이제 SK온이 이 정도에서 가져왔었죠.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면은 SDI가 추가적인 수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더 판이 깔아져 있지 않나. 그럼 SDI는 돈이 있나? 네, 돈이 꽤 있습니다. 네, 삼성 SDI는 일단은 재무 여력도 탄탄하고요. 네. 과거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3년 동안 에비타 수준의 에비타가 한마디 우리가 영업현금흐름과 비슷하잖아요. 에비타 수준의 캐펙스를 집행을 했어요. 과도한 캐펙스가 안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큰 곳간이 하나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15% 정도 갖고 있고요. 이게 장부가로 4.8조 원입니다. 네, 만약에 이걸 갖다가 뭐 이제 삼성전자나 다른 데 판다고 하면은 네. 당장 100기가를 지을 수 있는 캐시가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무 여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단가가 조금 더 북미 쪽에서 수주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SDI도 올해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작년 재작년에 조금 부진했는데 그러한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좋아서 그런지 SDI가 보니까 작년에 생각보다 별로 안 빠졌네요. 10% 빠졌더라고요. 아, 선방이네요. 네, 엄청 선방을 네. 했고 뭐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30 뭐 다른 쪽 부분도 있겠지만 35% 정도 빠지고 이랬는데 상당히 선방한 게 SDI도 좀 그러면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올해 기회가 네. 있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JV 신규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을까. 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뭐 LG엔솔도 있지만 SDI 쪽도 많이 보신다라는 네,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그 표에서 이제 많은 조인트 벤처가 생겨날 텐데 네? 우리나라에게 기회인데 사실 뭐 중국의 기업들도 네. 그 시장을 물론 이제 뭐 무역 간의 뭐 이슈, 정치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그 시장을 그냥 놓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 기업들은 뭐 미국 기업 그 자동차와의 네. 조인트 벤처 가능성은 아예 없나요? 아, 가면 안 됩니다. 네. 가능성은 네. 있을 수 있으나 가면 안 된다. 중국이 네. 가면 안 된다. 저는 이제 미국이 안 받아주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쵸? 중국 정부도 싫어하고 미국 정부도 싫어해요. 서로 싫어하니까 네. 잘 됐네요. 네, 네, 우리는 네, 잘 됐네요. 네. 제 가운데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순간 또 IRA 뭐 아니 그 미중 무역 분쟁 포드가 이제 CATL이랑 JV를 네. 미국에다 하겠다 얘기했죠. 그러면 어떤 구조로 하냐? 포드가 토지랑 공장은 포드가 짓고 법인도 100% 포드 소유로 한다. 대신에 CATL이 장비 깔아주고 운영을 니네가 해라. 괴상마치가 희한한 방법으로 이제 CATL을 갖다 집어넣어 준 건데 네. 이건 말씀드렸듯이 중국 정부도 싫어하고 미국 정부도 싫어하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이렇게 중국 기업이 미국에다 배터리 공장을 지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장비 다 중국 장비 들어가겠죠. 그 안에다가 뭘 심어놓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엔지니어들이 가서 장비를 돌려야 돼요. 그쵸.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중국 기업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연 중국 미국 정부가 달가워할까?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미국에서의 이러한 이제 합작 회사 설립이나 배터리 진출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IRA 공들어 만든 법안이 뭐 말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만은 그냥 중국 의존도 줄이기 위한 법이잖아요. 탈중국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법안 세워놓고 이렇게 꼼수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거 냅둔다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막아주는 게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제가 이제 IT 애널리스트 이제 디스플레이 애널리스트를 예전에 계속했었어요. 이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 LG 디스플레이가 힘들어졌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BOD라는 회사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버렸거든요. 근데 그러한 게 똑같이 배터리 시장에도 될 뻔했어요. 근데 이제 뭐 반도체는 치포 동맹 그다음에 그 배터리는 IRA 이 법안이 중국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아줬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큰 기회가 저는 열릴 거다.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뭐 많이 들어왔지만 중국 기업이 미국에다 공장 짓고 들어오는 건 쉽지 않을 거다. 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쨌든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또 단발적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상당 기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네, 구조적으로. 맞습니다. 네. 네. 전기차는 단순하게 야 이게 차가 싸니까 탄다 아니에요. 이거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지금 이제 풍력이 어떻게 보면은 원전보다 단가가 미국 유럽에서는 더 싸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전기차를 갖다가 몇 년까지 얼마까지 갈 거다라는 로드맵을 갖고 밀어붙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지는데 그 커지는 미국 시장 한국 업체들의 수혜를 본다. 미국 시장의 전기차가 그동안 되게 부진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만한 차가 테슬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미국 내에 이제 새로운 전기차들이 되게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2020년도에 꼴랑 두 개 모델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21년도도 이제 그닥 부진을 했었는데 21년도부터 네, 신규 전기차 모델이 제가 개수를 잘못했습니다. 13개입니다. 네, 13개가 나왔고 2022년도에도 13개의 신규 모델이 난다. 내년도에는 올해는 23개 모델이나 나올 겁니다. 이게 IRA 법안에 딱 나온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GM이 되게 많은 모델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GM은 지금 작년도까지 미국 시장에도 전기차 보조금이 있어요. 7,500달러의 연방정부 보조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보조금은 20만 대 이상 누적적으로 팔면은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와 GM이 이 보조금을 작년도에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IRA 법안이 올해부터 적용돼서 1월 1일부터는 테슬라와 GM이 7,500달러의 연방정부 보조금이 소비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GM이 이때 맞춰서 전기차 신차들을 많이 쏟아내죠. 다 관련이 있죠. 그래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을 위한 이제 IRA 법안. 그래서 이런 신차들이 나오는 게 저는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 생각을 해요. 자동차 유럽에서 요즘 전기료가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올랐었거든요.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전기차 안 사겠네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근데 우리 차 살 때 기름값 비싼가 나 차 사지 말까 이런 얘기 하나요? 네. 그건 좀 고민하잖아요.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네. 멀기 때문에 연비 생각해서 연비 좋은 차를 산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연비가 좋다면 경유로 산다든가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수도권에 사시죠. 아, 예.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아 그리고 그럼 똑같은 논리면 유럽에 그럼 전기료가 많이 빠지면은 전기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전기차 많이 사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너무 단발적인 이슈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10년, 15년 보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유럽 전기료가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되게 낮아요. 지금 유럽 전기료가. 보니까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시면요. 독일의 스팟 전기료가 마이너스까지 중간 갔다 왔더라고요. 뭐 유가 마이너스 갔다 왔듯이 뭐 이런 식의 어떤 로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럽의 전기료 지금 되게 낮아 있는 레벨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11월 달에도 11%가 YOY 성장하면서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저는 하반기에 그냥 플랫만 해줘도 선방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유럽 전기차 시장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수요 부진 뭐라고 얘기해도. 그다음에 미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더니 신차들이 많이 나오면서 저는 올해 내년도가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크게 개화하는 한 해가 될 거다. 그래서 수요 부진 물론 걱정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차들이 결국 소비자들의 욕구를 자극하면서 전기차 수요는 올해도 탄탄하지 않을까. 또 하나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2020년도 코로나 때죠. 이때 유럽 시장 어땠을까요? 완성차 판매량이 유럽에서 YOY로 마이너스 20%를 기록했습니다. 네, 모든 수요가 다 안 좋고 완성차들도 마이너스 20% 판매가 됐는데 이때 전기차는 어땠을까요? 2020년도에. 그때도 계속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의 네. 성장률이 아직까지는 유럽 쪽이 꺾인 적은 없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올해 어떻게 보면 작년도 2022년도에 가장 낮게 나왔는데 완성차가 마이너스 20% 기록했는데 전기차 판매량은 137%. 와. 완전히 거의 두 배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 물론 이제 코로나 때 전기차 보조금이 강화가 됐어요. 맞아요. 2020년도에. 근데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1년도에 유럽의 CO2 배출 규제. 몇 킬로미터당 CO2 배출량 95g 이상이 되면은 너희 벌금 얼마야? 이러한 이제 벌금이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이 CO2 배출 규제로 인해서 2020년도에 벌금을 1조 원을 냈어요. 1조 원. 네, 캐시로 돼요. 뭐 캐시로 냈는지 뭐 신용카드 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벌금을 많이 냈고, 그러니까 이러한 법안이 2021년도에 강화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유럽에 전기차 신차 모델들을 18년도, 19년도 되게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전기차 신차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19년, 20년도에. 사람들이 신차가 전기차, 내가 지금 차를 사고 싶은데 내연기관 차나 전기차 새로운 게 많이 나왔네. 보조금도 주네. 그래서 이때 전기차를 많이 샀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신차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도 물론 있지만은 미국에서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신차가 미국에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비자들의 욕구를 자극하면서 전기차 수요는 올해 내내 괜찮지 않을까 우려보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BMW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차 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신차빨이 계속 받아서 그런지 매 분기 지금 판매량이 계속 고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와이프가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엄청 비싸겠죠? 얼마예요? 아, 차가고 저도 뭐 알아보지 않으셨을까요? 네. 아니, 전기차가 아니라 그냥 내연기관 차 사달라 그래요. 아, 그냥 무조건 BMW면 된다. 네. 예. BMW 차가 예쁘죠. 근데 내부 보면은 저는 BMW가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우리 요돈 링크님은 혹시 어떤 차를 좀 선호하세요? 저는 뭐 선호하는 거는 기사 타는 차. 최고의 차를 선호하시네요.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어도 그냥 기사분이 네. 운전해 주시는 네. 편안한 내가 차. 내가 운전 안 하는 차가 예. 최고의 차다. 예. 최고의 차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한 이야기 이제 어쨌든 보면은 다시 우리 시장에서 사실 올 한해 작년 한해 양극재 얘기로만 도배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물론 태조 이방원 얘기하면서 국제관 네. 종목들이 같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근데 올해 다시 보면 어게인 2027년 8년 이때 움직임을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셀업체 말씀하셔서 삼성 SDI 그때 당시에 제 지인들 투자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아, 2017년. 2017년. 네. 에? 아닌가요? 2017년도? 아, 17년도요. 엔솔 네. 어떤 종목이? SDI. 그때 당시 SK이노베이션. 그때 많이 했었죠. 네. 삼성 SDI. 네. 엄청 난리였잖아요. 네. 맞아요. 네, 다시 어게인. 그때 당시에 그런 강했던 그 정도는 아닌가요? 그 정도는 될 수가 없죠. 지금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초기 성장 보면 이 각도로 성장을 하잖아요. 중국 시장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작년에는 130% 성장했다가 네. 작년에는 80%, 그다음에 올해는 한 30%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기에 그렇게 고속 성장 국면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이제 약간 이제 속도가 둔화되는 국면이 나올 텐데 그래도 과거만큼은 아니지만은 네, 이렇게 한국에서 네. 고속 성장하는 산업 이렇게 또 메인을 하고 있는 회사들 이런 것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올해 한 해 뭐 작년 말부터 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미리 많이 했기 때문에 그쵸. 올해 한 해는 그래도 괜찮은 해가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전기차 수요인데 이거는 저도 매달 나오는 판매 데이터를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야, 금리 올라서 누가 차 사? 금리 올라서 누가 이거 뭐 누가 화장품 사? 이거 누가 집 사? 근데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저희들 뭐 같이 이제 투자하시면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매
의견을 조금씩 조금씩 파인튜닝을 하는 게 네.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과거라고 할 것도 없이 작년 재작년에는 테슬라의 판매량을 네. 보면서 전기차 시장을 우리가 이렇게 쫙 봤잖아요. 네, 예. 이제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냥 전기차 시장 전체의 파이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런 네. 관련된 지표를 계속해서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애널리스트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애널리스트들 이제 매달 이제 중국 전기차 판매량 그다음에 미국 유럽 이런 데이터 판매량들을 갖다 계속적으로 팔로우를 하니까 네. 그런 거 꼭 매달 판매량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에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표? 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쭤보고 싶었던 게 계속 그 저는 이제 개별 종목 투자를 못 해서 ETF로 하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를 이 관련 산업을 공부할 때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배터리 셀 기업들은 주가에 이런 반영을 할 때 몇 년치에 대한 수주 몇 년치에 대한 실적을 좀 한 4년 5년을 뭐 많은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땡겨오긴 하지만 4년이요? 미리 상당히 많이 땡겨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1년 전쯤 1년 반 전쯤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우리나라 맞습니다. 배터리 셀사들이 좀 힘들 거다. 너무 많이 이제 땡겨와서 근데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좋은 호재들 미국에서 있는 이런 호재들이 분명히 아직 계약이 형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직 반영이 좀 덜 됐을 거라고 그러게요.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흔히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예상하고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우리 배터리 셀사에는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더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일정 부분은 분명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닝 모델을 추정을 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 2025년도까지 그 캐파 로드맵을 회사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반영을 해서 2025년도까지 추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현재 주가에는 2025년도 정도 레벨까지의 이러한 성장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명확한 25년도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회사들이 수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에 대한 그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높아진다든지 또는 금리가 빠지면 이제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항상 뭐 몇 년도의 실적을 몇 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현재 이제 목표 주가를 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디스카운트율이 높아졌었던 거, 할인율이 높아졌었던 거고요. 또는 2025년도, 26년도에 더 큰 미래가 좀 더 가시적으로 나온다. 2026년도까지 물량이 다 꽉 찼다. 그러면 이제 2026년도의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지금 주가에 반영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미래가 땡겨져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에 이런 장기 공급 계약 내지 수주를 갖다가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땡겨서 반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데 뭐 미래 실적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장기 공급 계약이나 이런 대규모 수주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시성 있게 땡겨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도 어쨌든 뭐 작년에 살짝 바람이 불었고 또 일부 양극재 기업들의 개만 바람이 불었어도 2차 전지 관련한 이야기 사실 과거 그 정말 폭풍처럼 올랐었던 그런 움직임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시장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터리윤 SK증권 윤혁진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는데요. 위원님 종종 나와주셔서 네. 이제 뭐 관련한 이야기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어떤 기업이 얼마나 더 많이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SK증권 윤혁진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